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오늘은 평일이지만 쉬고 있는 가오리입니다. 이따가 2차 접종이 있어가지고 맞으러 가는데요. 휴일을 맞아 이렇게 여러분 식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들 뽑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르네우스 축제 나왔죠? 1.5주년 전야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다른 아이들은 원래 뭐 나올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글로벌 버전에 미카엘이 추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막 아주 막 좋은 건 아닌데, 있으면 쏠쏠하게 쓸만할 것 같은 캐릭터예요. 게다가 잘 쓰라고 찌르기 무기 소검도 줬죠. SS 무기도 줬으니까 잘 써먹고 싶은데요. 포르네오스를 뽑을 거지만 여기 있는 미카엘도 뽑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포르네오스 뽑으면 스톱을 할 생각입니다. 원래 저기 이 녀석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면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상주얼 있으니까 조금 써볼까 합니다. 스텝업 돌려볼 거예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두 마리가 떴는데. 무엇이 나올까요? 용신 열화권. 아, 보스턴이군요. 네, 우리 랍스터 보스턴 나왔습니다. 어비스 힘을 똑똑히 맛보아라. 하하하하. 네, 포르네오스. 심연으로부터의 초대, 포르네오스. 네, 10연차 만에 포르네오스와 보스턴을 먹었는데요. 네. 여기 보스턴과 포르네오스 먹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그만 해야겠네요.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 10연차 만에 픽업 두 마리 건졌고요. 목적이었던 포르네오스를 먹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스킬 타이드 루어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기술과 이제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일스트롬이라고, 메일스트롬? 네. 쳐 맞을 때마다 이 냉속성 공격을 하는데 꽤 쏠쏠하게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앞으로 세계탑에서 도움이 될 이제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디냐 어빌리티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일본판에 비해서. 얘만 써도 이제 탄탄하게 잘쓸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두 번째 포르네우스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두 번째 스킬을 계승해주면 그때는 이제 2턴 연속으로 쓸 수가 있다. 왜냐면 파워 차지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녀석을 계승용. 하지만 얘도 좋아졌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보스톤은 채술 딜러로는 쏠쏠하게 강하고요. 예, 이세 번째 스킬 용신 열화권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S가 무려 4개. 예, 이 턴에 그냥 지르라는 거죠. 이 연기권도 이제 원거리 공격으로 원거리 공격이 아니고 전체 공격으로 소소하게 데미지를 잘 주는 기술입니다. 네.
얘도 많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도망을 가도록 하고요. 와타시와 버지니아. 벗고 바꿀 것도 없네. 그러면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무기 강화 재료를 교환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만 뽑기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매우 짧지만 어차피 이따 2차 접종도 해야 돼서 컨디션도 좀 좋은 상태로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네. 매우 짧고 영향가가 없지만 네. 이번엔 이렇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